이천 물류창고 화재로 38명이 숨진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. 사고 원인도 책임도 규명되지 않았는데 유족들은 원청인 한 익스프레스의 책임도 주장하고 있습니다. 그리고 이 업체가 공정에 관여했다는 정황이 포착됐습니다. 박재현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. 참사 당일 완공을 10% 정도 남긴 창고에선 9개 업체 직원들이 동시에 각 층에서 막바지 작업을 했습니다. 유족들은 원청인 한 익스프레스가 완공을 서두르면서 무리하게 작업이 진행됐고 이 과정에서 불이 난 건 아닌지 진상규명을 요구했습니다. 한 익스프레스는 공사와 안전관리 책임은 시공사와 감리사에 있다는 입장인데 한 익스프레스도 공사 과정에 관여한 정황이 포착됐습니다. 한 익스프레스 관계자가 현장 회의에 계속 참여했고 일정도 조율했다는 증언이 나온 겁니다. 현장에 담당이 있죠. 일주일에 한 번씩 딱 한 정도만 있습니다. 일주일에 한 번씩 한 번은 망가지고 뭐 있어요. 1번이 아니고 1번보다는 2번을 좀 먼저 해야 되지 않겠냐. 그 다음 주에 가면 요 한다고 했던 게 이게 다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잖아요. 그거 맞춰서 또 우선순위를 정하고. 참사 일주일 전부터는 도장과 공조, 배관 공사 인력이 대거 충원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 전화해서 집으로 오냐 그랬더니 이쪽에서 이거를 빨리 재촉을 해서 주말에도 일을 해야 될 것 같다. 사고 한 달이 지나도록 원인도 책임도 규명되지 않자 유족들이 청와대 앞에 섰습니다. 왜 이번에도 똑같은 화재로 인해 많은 희생자들이 발생했는지, 왜 노동자들이 똑같은 참사를 당해야 했는지 알고 싶습니다. 경찰은 무리한 공기 단축이 사고에 영향을 준 것인지 또 원청의 개입이 있었는지도 수사하고 있습니다. SBS 박재현입니다.